11월 15일 수요일, 저는 삼다몰 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삼다몰 첫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라 실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세요. 지금 자막 업체 팀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의 육성을 실시간 영문 자막으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고 계시는데, 아, 예, 잘 들리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주도 호박잎국을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채팅을 보며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해외에 계신 외국인 시청자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번역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6332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벌써 11월도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찬바람 씨가 찾아온 걸 보니 크리스마스가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산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편지에 적었던 게 생각나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흐름상 요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당시 집에 PC가 없던 2002년 초등학생 시점으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올한해 정말 착하게 지낸 땡땡땡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날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절대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1. 최신 게임이 렉 걸리지 않고 시원하게 돌아가는 PC. 2. 한눈에 화면이 들어오는 HD 모니터. 3. 무선이면서 타격감까지 훌륭한 키보드. 딱이세 가지만 있으면 다가오는 1년도 착하게 지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고 다음 날 답장을 받았는데요. 하나만 쓰렴, 욕심꾸러기 아들아.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 아니 산타 부모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는 없구나를 깨닫게 되었네요. 저는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아서 위와 같은 경험이 없는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청취자분들은 산타에 대한 환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미래 자식을 위한 참고서로 쓰겠습니다. 꾸벅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팅으로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아, 예, 잘 들린다고 하네요. 네. 예,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보신다면, 아직 산타를 믿고 있는 모습이 참 순수하고 귀여워 보였을 것 같아요. 제 딸도 6살, 7살 정도엔 도화지가 갖고 싶어요. 포켓몬 마스크를 받고 싶어요 했었는데, 올해는 패드로 바뀌었네요. 초반에는 아이들의 동심을 위해 적당히 속아주세요. 크면서는 애들이 엄마 아빠인 줄 알면서도 적당히 속아줄 거예요. 그리고 산타클로스 우체국 대한민국 본점이 있는 거 아세요? 산타 할아버지에게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면 핀란드 산타 마을에서 답장을 해준대요. 정말 멋지죠? 네, 답장을 받고 저희 딸도 거기에서 이제 편지를 보냈었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에 아마 답장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내보세요.
네, 2023년이 이제 곧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벌써 11월 중순이 다 되었네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드립니다. 사연이 많이 안 들어와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웃긴 사연, 자다가도 이불킥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웃픈 사연, 추억의 음식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PD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를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이제 제주도 호박잎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미리 호박잎과 밤호박을 썰어서 준비해 놨어요. 호박은 꼭 밤호박이 아니더라도 호박 종류는 다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팩, 새우젓, 호박잎을 같이 넣어야 호박잎의 맛도 우러나고 호박잎도 연해집니다. 미니 밤호박은 단호박보다 당도가 높고 고소한 밥맛이 나는 껍질째 먹는 호박입니다. 호박잎국은 예전에 제주도에서 무더운 여름 고된 일을 마치고 밭에서 가져온 호박잎으로 만들어 먹었던 음식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끓여주셔서 먹었었는데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음식이네요. 아, 스스로 산타는 없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그냥 두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씩 속아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애들이 알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산타라는 거를 조금씩 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되게 순진한 그런 소원들을 많이 빌더라고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에그슬럿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이거 만드는 법은 나중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엄마? 이게 에그슬럿인데, 이렇게 호박 속에 계란과 치즈를 넣어서 만든 요리예요. 이거는 밤호박은 아니고 단호박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좀 크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조금 뜨겁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밤호박 에그슬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호박의 꼭지 부분을 뚜껑이 될 수 있게끔 잘라주세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씨를 파줘야 되거든요. 계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에그슬럿이 간단하면서도 맛도 있어서 요즘 많이들 해드시더라고요. 계란은 전자레인지에서 터지지 않게 콕콕콕 찔러주세요.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치즈를 듬뿍 올려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7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저와 함께 두 번째 사연 만나보실까요? 3821아버님의 사연입니다. 제주도 하면 국민여행지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여행지 하면 수많은 자연 명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 기억 속에 제주도 하면 그 무엇도 한라산 등반의 임팩트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네요. 고등학생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를 가게 되면서 한라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호기롭게 시작했던 등반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거 만만치 않겠다고 선생님들은 힘들면 중간에 내려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친구들과 함께여서 힘들지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밀어주기도 하고 얼굴 마주치면 웃기도 하고 결국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웅장한 한라산 백록담도 보았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성취감에 어른들이 등산을 하나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후들거려 하산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지만 살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집에는 가야 하니까요. 고된 등반이어서 그랬는지 그날 하산 후 먹었던 제주 흑돼지 볶음의 맛은 여전히 잊지 못할 추억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과의 우정을 이어오고 있네요. 한라산 정상에서 함께 찍은 사진만큼은 절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묻어버려야 하는 과거가 되었지만 여전히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빠지지 않는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라산 몇 번 가보긴 했었는데 윗세 오름까지는 몇 번 갔었고 정상은 딱 세 번 올라갔었거든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맑은 날. 눈 오는 날은 눈보라로 앞이 안 보여서 백록담을 못 보고 비 오는 날은 안개로 가려지고 마지막으로 5월에 올랐던 정상은 그 보기 힘들다는 백록담을 보게 되었어요. 38 이하나님은 첫 등반에 백록담을 보셨으니 행운아인 것 같아요. 등산하면 땀도 나고 바람에 머리도 날리고 그런 모습이 찍혀야 그때 그 감격스러움이 더 떠오를 것 같아요. 사진 숨기지 마시고 당당히 꺼내서 예전 백록담에 백록담을 보셨을 때 그 감동 다시 느껴보세요. 아, 그리고 요즘엔 한라산 등반하려면 예약하고 가셔야 한대요. 한라산 등반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라산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진짜 세 번 갔었는데 정상까지 오르자 한 건 세 번이었는데 세 번 중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진짜 한라산, 제주도에 살면서도 한라산 못 가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맞아요. 겨울에 한라산 등반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등산화에 그 막 아이젠? 그거 하고, 이게 스틱하고 다 챙겨가지고 막 이렇게 방한용품 이런 거 다 챙기고 해서 올라갔었거든요. 아, 원경님 감사합니다. 한라산 올라갈 때는 많이 힘들긴 한데 정상 딱 올라갔을 때 그 힘듦이 감격으로 바뀌어요. 감격으로 바뀌면서 아, 내가 이래서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육수가 끓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호박을 넣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박은 꼭 밤호박이 아니더라도 뭐 애호박이나 이런 다른 호박들로도 가능하니까 집에 있는 호박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밤호박이 익을 동안 저는 밀가루 물을 준비할게요. 저도 한라산 갔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정상 가는 코스 막힐 거 아닌가 걱정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면 정상까지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바람도 너무 심하고 그렇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올라갔어요.
PD님 채팅 번역해서 올려주세요. 한라산 정말 사계절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저는 7월 달에 비가 많이 올 때 갔었고 12월? 1월 이때 눈이 올 때 갔었고 5월 달에 갔었거든요. 근데 5월 달에 갔을 때가 날이 제일 좋아서 그런지 정상까지 올라서 백록담도 운 좋게 보기도 했었고 영어 자막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가보고 싶긴 한데 여권이 지금 안 돼서 애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여권이 안 돼서 못 가고 있네요. 호박을 조금만 더 익혀볼게요. 허벅지까지 엄청 눈이 많이 왔었나 봐요. 아, 정상 갔다 와도 왕복 8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8시간 걸렸다니 정상까지 안 가셨는데도 8시간 걸렸다니 정말 많이 오래 걸렸네요. 예, 아까 만든 에그 슬러시 완성된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이 큰 거를 만들었을 때 요런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시간 조절을 제가 못해가지고 예, 이거 귀엽죠? 제주 밑강입니다. 제주 감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보세요. 아까 한라산 얘기했는데 꼭 치즈 이제 화산 폭발한 것 같지 않나요? 한번 잘라볼게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네요. 오. 오,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아, 지금 호박잎국 저거 끓고는 있긴 한데, 일단 이거 하나 먹어보고 저거 뚜껑 열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거 하나 먹어봐야겠어요. 배고프시다고 하는데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뜨거운데 맛있어요. 이게 호박이 큐어링이 되게 잘 돼가지고 되게 달콤해요. 달콤한데 거기에 이제 계란에 소금을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래서 달고 그리고 치즈도 치즈에 짠맛까지 들어가서 단짠단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집에서 한번 해봐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제 호박이 익은 것 같아서 제가 밀가루 물을 넣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백이 얘기했나요? 호박잎국이 끓으면 새우젓과 국간장으로 간을 해주세요. 제주도에서는 수제비를 조백이라고 부르는데 반죽을 만들어 수제비처럼 넣거나 밀가루 물에 물을 적게 넣어 숟가락으로 떠서 넣기도 합니다. 밀가루는 제주도 호박잎국의 중요한 재료이며 국물이 걸쭉해지고 구수하면서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것이 귀했던 시절 많지 않은 조배기를 보물찾기 하듯 찾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제주도 호박잎국 어떠신가요? 드시다 남은 국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게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다 끓은 것 같아서 간단하죠? 간도 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혹시 밥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밀가루를 넣으면 약간 수제비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께서 끓여주시면 이제 그거 알맹이 수제비 같은 그 조백이 그거 찾겠다고 그 부분만 막 먹고 막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밀가루보다는 된장을 넣어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걸쭉하게, 구수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밀가루를 넣어 먹습니다. 네, 아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입창장 디는 줄 알았어요. 이제 조금 더 식은 것 같으니까 한 개만 더 먹어볼게요. 호박잎국도 그렇고 이 에그슬럿도 그렇고 정말 간단해요. 간단한데 정말 맛있어요. 아, 맞아요. 삼다물 레드향 유명해요. 레드향 이색 레시피에 제가 알아보고 연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제가 할게요. 레드향이면 눈 내리는 그 시기겠네요.
어릴 때 할머니가 쌈을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쌈을 좋아해서 밥 식사하실 때마다 쌈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쌈을 되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예, 이색 레시피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레드 양. 귀엽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이브 다음 주에 또 예정돼 있습니다. 라이브 22일 수요일 같은 시간 4시에 다음 주에는 고등어 구이를 하면서 이제 소통할 예정이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삼다물 채널에 들어가시면 알림 받기도 설정 가능하시거든요. 알림 받기 해주시고 알림 받기 설정해 주시고 그때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사연 읽어봐 드릴게요. 다음 사연 4738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청 예전 일인데 요즘엔 제주도를 자주 가지만 처음 갔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그 중에서도 아직 가끔 생각하면 피식하는 소소한 이야기가 있어 사연 보내봅니다. 처음 친구들과 제주 여행 갔을 때 식당에 갔다가 나오는데 귤바구니가 있고 드세요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와, 대박. 제주도 너무 좋다 하면서 있었더니 주인분께서 흐뭇하게 보시고 넉넉히 가져가라고 따로 더 담아 주셨어요. 제주 인심에 감동받고 열심히 돌아다니며 구경하다 다른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엔 귤바구니가 따로 없더라고요. 계산하면서 받은 귤이 많아서 이것 좀 드실래요? 하고 귤을 보여드렸더니 한 2초 멍하니 계시다 웃으시면서 아, 아니요. 저귤안 좋아해서요. 하시더라고요. 그땐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타지 사람이 제주 사람한테 귤좀 드셔보시라고 한게 얼마나 어이없으셨을지. 삼다몰에서 자주 제주감귤 주문해 먹는데 먹다 보면 그 2초 정도 멍하셨던 표정이 생각나서 아직도 가끔 피식하네요. 제주도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귤 수확으로 바빠지죠. 아마 식당에 귤이 있었다고 한거 보니까 아마 이 가을에서 겨울 이 정도쯤 오셨던 것 같아요. 귤림 추색이라 하여 예로부터 제주도의 뛰어난 경관 중 하나인 주황빛에 물든 감귤이 가을에 왔음을 알립니다. 그만큼 제주 이곳저곳에 귤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서 꼭 식당뿐 아니라 여기저기 카운터에 드시라고 두는 귤들이 많아요. 아마 귤안 좋아하신다고 한 사장님도 사실 집에 지인이 나눠준 귤이 있을 거예요. 귤은 정말 다른 과일에 비해 나눠주기 좋은 과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봉지 봉지해서 나눠주기도 좋고, 가방에 몇알 챙겨갔다가 이제 밖에서 같이 까먹기도 좋고. 제주도 인심에 귤 드실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생기셨네요. 여러분들도 귤 좋아하시죠? 저도 귤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는 이제 TV 보면서 소쿠리에 놓고 손이 노래질 정도로 귤도 많이 까먹고 했었거든요. 제주도 가면, 예, 식당 같은 데 가면 나올 때 이렇게 귤바구니 막 있어요. 막 콘테나로 갖다 놓고 막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막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다 제주도 귤림심이죠, 귤림심. 아, 예, 이야기 들은,
자스민님 이야기 들으니 정말 제주도에 와 있는 기분이 드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음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아까 제가 밥 얘기했었는데 밥이 와서 제가 호박잎국이랑 같이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저만 이렇게 먹게 돼서 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쌈을 좀 되게 좋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릴 때 할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쌈배추를 꺼내실 때도 있고 아니면 배추 삶아서 삶은 배추를 꺼내 놓으실 때도 있고 뭐 상추, 콩잎 쌈이란 쌈은 거의 웬만한 건 다 꺼내셨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젓을 꼭 많이 자리젓을 꼭 꺼내가지고 제 최애 젓갈이 자리젓이에요. 맞죠? 제주도 인심 너무 좋죠. 진짜 가게집들 가면 후식으로 귤도 주고 막 그래요. 예, 여기 오세요. 오시면 드릴게요. 호박잎국을 이렇게 밥에 같이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저는 말아먹는 것보다 이렇게 찍어 먹거나 이렇게 구워 먹는 이런 종류를 더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마농지라는 건데 풋마늘대로 만든 장아찌거든요. 이른 봄에 이 풋마늘대를 가지고 마농지 제주도 말로 마농지라고 하거든요. 이 마농지를 담가놨두면 입맛 없을 때 꺼내면 이게 진짜 밥도둑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식사 후에는 귤이 최고죠. 제가 귤 까고 있는 거 보였나봐요. 화면 오른쪽 아래? 화면 오른쪽 아래 뭐가 있을까요? 네, 자스민님. 지금 귤이 너무 너무 먹고 싶어요. 여기 오시면 제가 드릴 텐데 어떡하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미국에서 시청 중이시래요. 어머, 그 멀리서도 시청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 오른쪽에 빨간 거 요거 에그슬럿 호박 뚜껑 말씀하신 건가요? 맞아요. 귤 뜯는 소리만 나도 침이 꿀꺽 삼켜지죠. 우와, 미국에서 시청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삼다몰 로고 위에, 삼다몰 로고 위에, 삼다몰 로고 위에. 지금 화면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떤 건지. 이거 아까 호박씨 뺀 거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김치전은 없어요. 저는 김치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아까 점심 때 김치전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들켰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호박씨. 낸시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호박잎구 밀가루 풀어서 이렇게 먹으면 뭐 고기나 이런 건 먹지 않았는데도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오늘 호박 마트에서 호박 사셔서 에그슬럿이랑 호박육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어제까지도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추우면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라이브 할 거를 알았었나 봐요. 하늘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나도 안 추워요. 감사합니다. 먹는 소리 많이 들려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오늘은 라이브니까 이렇게 말도 하고 배고프세요? 예, 민경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이미 감기 걸려서 지금 약 먹고 있어요. 원래 방금 점심을 먹어도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면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배가 고파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첫 라이브라서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예정 중이에요. 수요일 4시. 아, 진짜요? 22일 수요일 4시에 그때는 고등어 구울 거거든요. 같이 고등어 구우면서 소통하기로 해요. 네, 저도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먹고 주사도 맞고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빨리 나을 거예요. 고등어 양념장요? 저 그냥 구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고갈비로 메뉴를 바꿀까요? 그냥 그러면은 고등어도 굽고 양념장, 뭐 찍어 먹을 양념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달곰님? 찍어 먹을 간장 양념장 제가 그거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고갈비, 고갈비. 원래는 저의 예정은 그냥 기본 구이였는데, 네, 고갈비. 그냥 간장 양념해도 되게 맛있거든요. 아니, 근데 고등어가 그냥 구워도 원래가 맛있어요. 저는 그냥 구워서 그냥 밥에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조림도 좋아하지만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서 빨리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에요. 지금 저 되게 힘나가지고 되게 좋아요. 되게 괜찮아졌어요. 맞아요. 요즘 고등어가 추동 고등어라서 요즘 고등어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 진짜 맛있고 그냥 구워도 맛있고 조림으로도 맛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갈비로도 맛있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날씨가 오늘 되게 추울 줄 알고 걱정도 많이 하고 이제 감기 때문에 좀 걱정 많이 했었는데 날씨도 좋고 이제 많은 분들도 봐주시고 계시고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기쁩니다.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요. 사연이 많이 안 들어와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디님 사연 받을 이메일 주소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네, 날씨가 진짜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일상에서 있었던 웃긴 사연이나 이불킥 나오는 창피했던 일, 아이들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일, 공유하고 싶은 웃픈 사연, 마음 아픈 웃픈 사연, 추억의 음식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연인, 가족, 친구와의 이야기,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마음 아픈 걱정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제주도 가면 꼭 가봐야 할 추천 맛집은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뭐 고기도 있을 거고, 회도 있을 거고, 이제 음식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음식마다 조금씩 가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딱 어디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뭐, 몸국 같은 거 어떠세요? 몸국이 제주도에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접작볶음국 같은 것도 있고, 몸국이나 고사리 육개장 이두 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만 있는 것 같거든요. 제주도 음식이고 거기 이제 검색하면 유명한 맛집이 이제 뭐 고사리 육개장은 어디? 또 몸국은 어디? 이렇게 떠요. 근데 저 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쌈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몸국집 가면은 이렇게 쌈이 나와요. 젓갈이랑 같이. 해가지고, 몸국에 이제 또, 저는 또 쌈을 싸먹고. 아, 흑돼지요? 흑돼지는 육지에서도 많이 팔지 않는가요? 요즘에 제주도 흑돼지 많이 파는 것 같던데, 서울에서도. 몸국이 모자반으로 이제 돼지 고기를 좀 끓여서 끓인 육수에 이제 모자반 넣고 메밀가루 이렇게 해서
만든 국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뭐 잔치나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돼지 잡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돼지 잡는 날 이제 끓이면서 이제 만들면서 그 국을 이렇게 먹었던 그런 국이긴 한데 그래서 그 국이 이렇게 모자반으로 이제 끓이고 이제 그 제주도 조냥 정신을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국이긴 해요. 근데 이제 계속 끓이면서 만든 거라서 되게 이제 진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 제주도 말로는 약간 좀 배지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배지근한 맛이 아마 이제 되게 좋으실 거예요. 생선 넣은 국이요? 생선 넣은 국은 그 옥돔국도 있고 뭐 갈치국도 있거든요. 갈치국도 있는데 예 맞아요. 몸국 맛있어요. 네. 그 옥돔국이랑 갈치국이 있는데 옥돔국을 이렇게 통으로 옥돔을 통으로 넣어서 끓인 국이에요. 옥돔국은. 그리고 갈치국은 이런 배추라든지 이런 호박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만든 국인데 이제 좀 맑게 끓여 가지고 고추도 이렇게 썰어 놓고 예전에 할머니한테 이제 은갈치 왕특대 사이즈를 선물로 드렸는데 우리 할머니가 집에 와봤더니 그 은갈치 왕특대 사이즈 선물 받은 그 은갈치로 갈치국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을 그 왕특대 사이즈를 갈치국을 끓여주셔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최고의 해산물? 언제죠? 아. 피디님, 이 앞에 화면이 안 보여요. 예.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시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고 있고요. 사연이 많이 안 들어와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 올려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주세요. 예, 낸시님 맞아요. 제주도는 바닷가가 있어서 해산물이 많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방송은 22일 수요일 4시. 22일 방송에는 고등어 구이를 하면서 소통할 예정이니 삼다물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 들어가셔서 22일 알림받기 해주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